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2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4월 5일 이 마운틴 하이, 또 제가 현재 있는 그라시 홀로 비지터 센터 트레일, 여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막 안개와 함께 눈이 와서 이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지 아니했는데, 오늘은 눈은 전혀 안 오고 해가 쨍쨍 쬐임으로 어제 왔던 그 눈의 세계가 너무나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트레일 눈이 무릎까지 빠집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는 이 옆으로 해서 쭉 가도록 되어 있는데 트레일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다 덮어버리니까 어디가 트레일이고 어디가 이 언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한 2마일 구간 쭉 돌아보고 한 2시간 코스로 그렇게 트레일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찍으려고 하고 왔는데, 이 앞길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준비했지만 그 마이크로폰에 배터리 녹음 차지 충전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강의를 오늘 토요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살아도 그 나 혼자, 내 아내 혼자, 내 남편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밝게 드러내는 영광의 광채이시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삶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는 못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훨훨 벗어나서 중간기적인 천국에 거하게 될 일시적인 그 변형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거룩함에 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영향 아래에서 씨름하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요, 그 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죄인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갈등도 있고 다툼이 있고 때로는 남편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고 또 아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고 죄로 영향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는 분명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모르고 그 가정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모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항상 유혹한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제 개인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유혹하면서 내가 죄에 빠졌을 때 스스로 압니다. 내가 미혹되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아유, 내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느껴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 그 결과 막 참담한 쓰디쓴 죄의 맛, 죄의 결과의 맛을 볼 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새벽에도 나가고 한밤중에도 교회에 나가서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새 그 죄의 쓴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게 되고 소망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바로 그렇게 살도록 돌아오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죄의 욕망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우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모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귀가 그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니까 온갖 속임수로 세상 사람들의 그 브레인 속에, 그 마음 속에, 전인격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속이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속임수로 나만 이득을 취하면서 위선을 최대한 부리면서 겉으로만 윤리적인 척하라. 그리고 속으로는 네 마음대로 썩고 즐기고 너만 잘 살고 잘 먹으면 그만이다. 이게 이제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들은 죄를 지어도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고 그 죄가 다 드러나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서 그것을 숨기려 하고 부인하려 하고 더 큰 권력과 힘으로 덮어버리고 없어버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영원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에게 죄를 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배피로 우리의 죄의 씻김을 다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워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진 채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또 죄가 끼어들었을 때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내 아내가 잘못했을 때 또 내 남편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만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죠.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가정의 후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죄를 고백하고 내 가정의 죄를 고백하고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얻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이 노력하고 아내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갈등도 다툼도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죄에 빠졌다, 넘어졌다, 뭐 육신의 정력에 빠지거나 안목의 정력에 빠지거나 이생의 자랑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그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죠. 내 딸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부모 형제를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이 얼마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주에서 건져주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그 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힘을 합하여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깨끗이 청산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의 그 가정의 모습은 한 남자가 다른 여자 몰래 사귀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또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이어가고 서로 속이고 또 내 가정에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며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또 섬김의 모범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으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범죄치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 모든 잡다한 인생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눈물로 고백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을 나의 호주로 삼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삶의 모범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의 실패가 이렇게 흰 눈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해진다. 우리의 검은 죄, 먹물 같은 죄,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렇게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이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덮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덮어지고 흰 눈과 같이 되어지고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서로 사랑하면서 밝고 긍정적이고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